오늘은 산수유꽃 만발한 산동 추천 구간을 걷습니다. 추천 안내 센터에 주차 후에요. 출발지인 산동 면사무소로 이동을 합니다. 10월 정치 물침 풍기는 산동 추천 구간은요, 지리산 영봉 너구단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고요. 특히 봄철이면 현천마을에서 개척마을까지 이어진 산수유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척마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할머니 산수유 시먹나무와 정겨운 돌담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산수유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초봄을 대표하는 벚꽃 매화와 산수유가 드디어 개화를 시작했거든요. 지리산 자락 마을 구석구석에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어디를 걸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현천마을은요, 마을 뒷산인 전주산이 현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뒤 내에는 옥녀봉에 옥녀가 매일같이 빨래를 하고 선비가 거기를 낚는 옹수조가 있어 그 아름다움을 형용하여 현천이라 하였다 합니다. 이곳은 또 할매들이 정겹게 시골 나무들이나 모든 것을 갖고 나오셨으니까요, 한 번 더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인 저쪽에 갈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천마을은요, 전통적으로 대농산을 많이 짓지만요, 마을 안길 돌담과 산수유가 어우러진 무척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연건마을도요 유래가 있습니다. 전설 중엽의 도시가 밤으로 가던 중 산 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길절하 여기고 정착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설천 당시 산 밑에서 연기가 피어난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은 연관작품입니다. 오늘 산수의 꽃을 아주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장도를 끝나고요, 이제 흙길 좀 걷습니다. 이제 또 앞에 가신 분들은요, 지리산 둘레길 마지막 코스랍니다. 올 타시면 안전 종료 끝내신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요, 벌써 오늘 종절 끝내는 날이라 얼마나 좋게 지냈습니까? 저 멀리요, 개측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이든 아주 산수유 꽃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오늘 산수유 축제를 알리는 풍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층 마을은요, 산동 내 대표적인 산수유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는요, 수령이 1000년쯤 됐다는 산수유 시목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옛날 중국 산둥성에 처녀가 구리를 시집을 오면서 가져와 심은 산수유 묘목이 지금의 산수유 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동이란 지명도 중국 산둥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갈전 마을의 할아버지 나무와
더불어 할머니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산수유 수목은 저는 산수유나무보다도 엄청나게 크고요, 굉장합니다. 다음 때 향해 가는데요. 사당 도를 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천시에요. 지상 둘레길, 우회길 좀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우천시 계곡이 범람하고 미끄럽고 위험하답니다. 10급은 도로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바로 진행합니다. 개척마을에서 다음째로 올라가는 길목에는요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령 30년을 헤아리는 수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지산 둘레길은 편백나무 숲을 관통을 합니다. 편백나무 숲에는요 산책로가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요, 지산 둘레길 이정표가 잘 세워져 있어서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어우, 시원한 계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형 한번 싣고 갈까요? 아, 엊그제까지 추웠는데 시원한 계곡물 보니까 벌써 좋네요, 좋아. 또 포장길로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 같이 찍고 있는데 다행히 묶여 있습니다. 좀 지나갈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산 둘레길 걷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때는요, 말 그대로 밤이 많아 생긴 지명이라고 하고요. 주천면 백돌이요, 구례군 산동면을 연결하는 고개입니다. 지산 서쪽 줄기로 동쪽으로 숙성치, 서쪽으로는 전두산이 이어져 전라남북도 경계를 이룹니다. 밤째로 내려가는데요, 비가 안 했는데 외적 침략길 불망비가 하나 세워져 있네요. 이제 저희들은 남원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한참이나요 지루한 임덕교 따라 내려섰더니요 좌측으로 밤째 터널 입구가 보이고요, 많은 차들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주유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웬 올 하루방이 지금 거기에 서 있습니다. 4km 지점서 왼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나무 대꾸길이 좀 넓고 있습니다. 꼭두 마를 때 올라갔습니다. 정문등이라고요? 2.1km가 주차에 남았습니다. 효자 비각입니다. 타이어로 축대를 쌌습니다. 산수의 콧말은요, 영원 불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초범을 대표하는 벚꽃 매화와 산수위가 드디어 개화를 시작했거든요.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구례 산수축제도 올해는 성대하게 개최되어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산수의 마을도 걸어보시고 지산자라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